굿모닝 여러분. 저는 일어나서 커피 좀 내려 먹고 필라테스 가야 돼서 오늘 아침 필라테스거든요. 커피를 좀 내려서 마시고 가게요. 졸리다 지금. 이번에 커피 머신을 사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내려서 먹는 게 좀 약간 도 닦는 것 같이 좋더라고요. 내리는 도중에 핸드폰 보면서 할 거 하고 지금은 믹서기를 샀습니다. 주스를 해 먹을 믹서기. 아이스. 한국은 아직 커피를 어디서 시킬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시킨 브라질 커피는 오늘인가? 오긴 하거든요. 근데 먹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엄마네 있던 거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커피를 마시고 필라테스 갈 준비한 다음에 나갈 때 다시 찍을게요. 오늘은 새 나이키 탑을 입고 갑니다. 이런 크롭 후드인데 저 나이키 하울 찍으려고 엄청 모아놨는데 빨리 찍어야 해요. 이런 무슨 이게 무슨 소재지? 좀 따뜻해요. 여기 주머니 러닝할 때 좋은 주머니 있고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그거 입고 이제 필라테스 하러 갈 거예요. 마시는 물에 물을 펴서 필리지 아웃 에이 두 울 오늘 뭔가 찍느라고 더 열심히 했어. 이제 갑니다. 딸기 맛있던데? 와, 단냄새. 딸기 일단 한 팩. 바지락이 없으면 봉골레를 못하기 때문에 바지락부터 확인해야겠다. 해봉 사면 될 것 같아요. 예시서 먹을 거. 하나, 둘. 아, 진짜 심심하다. 셋. 아니다. 1인 1봉. 좀 손이 크니까. 2,400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바지락과 딸기. 윤기니면만 사면 돼요. 아, 화이트 와인이요. 윤기니면은 그때 샀던 거. 오늘은 요거 그냥 요리 와인으로만 쓰게요. 밥가락으로
한식 스타일. 어, 너무 좋아. 이거 몇 개 있지? 응. 총각무랑. 총각무랑 엄청 잘 어울려. 테이블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와. 단단한 나무라서 관리하시기에는 편하실 거예요. 스크래치나 근데 강한 나무거든요. 네. 위에는 친환경 도장을 해가지고 뭐 이런 커피나 뭐 기초품을 흘리셔도 그냥 쓱 닦으면 안 되거든요. 아, 네. 네. 예쁘지? 우리 집하고 딱 어울린다. 그지? 진짜 완전 맞춤인데? 왜 여기 의자를 몰라야 되냐? 이건 개인 의자 좀 컬러풀한 거 놔도 되고. 진짜 완전 여기 맞춘 거 같은데? 그지? 이거를 우리가 다리도 나무로 할지 하얀색으로 아, 할지 고민했는데 아, 이 의자 진짜 마음에 드네. 어, 잘못 온 거 아니겠지? 저 하늘색 안 시키고 크림색 시켰는데? 설마. 오! 저희가 냉장고도 이 크림색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크림색에 너무 빠져버려서. 근데 또 여기 인테리어도 하얀색으로 돼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 테이블도 다리를 크림색으로 한 건데 이 크림색, 아, 이 판도 멋있네. 여기는 이제 손님들 오시면 물 끓여서 티나 커피나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되게 크다, 포트가. 오, 예뻐. 여기 어떨까요? 얘가 또 크림색이잖아요. 이 마셜 스피커 저희 영국에서 신혼집에 놨던 거. 제가 옷은 블랙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가전은 크림색이 좋더라고. 스매그. 일단은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갈 것 같은데? 도착 시간이 30분. 여기 왔습니다. 근데 아마 똑같은 거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지 않을까? 저희가 저번에 보고 갔던 게 없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저희가 원하는 포스터가 지금 주문밖에 안 돼갖고 주문해놓고 가요. 짜란. 추워. 인증 발찌라서 술 같은 거 좀. 아, 술도 있어요? 그런가 봐요. 오. 입장. 짠. 입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아, 샘플 키트. 오, 오, 대박, 귀여워. 엄마, 이거 봐봐. 우리 쓰는 패드. 귀엽지? 네, 언니가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네. 어, 엄마, 이게 누구야? 엄마, 여기 나 있어. 짠. 짠. 여러분, 저는 올리브영 어워즈 갔다가 들어와서 씻고 있어요. 원래 끝나고 물 좀 먹고 올까 했는데 끝나고 나오니까 8시 반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기도 약간 애매한? 그리고 아까 행사 가기 전에 닭가슴살을 좀 먹었어요. 제가 요즘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촬영 끝나고 제가 이번에 편집하면서 진짜 웃겼던 게 제가 막 뭐 몸에 벌장머리를 나쁘게 하면 안 된다느니 뭐 클린한 것만 먹으면 클린한 것만 생각이 난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했던데 저는 이미 다시 벌장머리가 나빠졌습니다. 제대로 나빠졌어요. 그래서 계속 자극적인 것만 생각나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도 별로 안 좋아지고 속도 별로 안 좋아져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4시 반쯤에 닭가슴살 먹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닭가슴살 패티가 있는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제가 다 먹어서 내일 다시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그거 먹고
행사 갔다가 나오니까 뭔가 뭐 먹기엔 애매한? 그리고 제가 내일 또 행사가 있어갖고 지금 뭐 먹으면 분명히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맥주도 한잔 하고 싶을 텐데 내일 분명히 후회할 것 같아갖고 오늘은 뭐 이게 난리 났네. 오늘은 그래서 저녁은 스킵 하려고요. 이럴 때는 그냥 빨리 자야 되는 거 아시죠? 계속 깨있으면은 먹고 싶어져가지고. 오늘 갔는데 코스알엑스는 물론이고 제가 진짜 애정하는 브랜드들 많이 봐가지고 뭐 여기도 있지만 바이오더마, 라로슈포제, 바이오더마 여기도 있네. 제가 쓰고 있는 대용량. 그리고 또 어디 봤더라? 닥터자르트. 이것도 닥터자르트에서 막 게임해가지고 받은 거거든요. 보고 와가지고 엄마랑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엄마랑 저는 같이 그런 데 간 건 처음인데 오늘 왠지 제가 올리브영 어워즈라는 거 보자마자 뭔가 엄마랑 가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피부에 다 녹여가지고 이거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 이거 제가 인스타 진행하는 것 때문에 미리 받아서 써봤는데 제 피부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 하나 받은 거는 그냥 사무실에 두고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집에 두려고. 겨울에 쓰기 딱 좋은 제야? 아, 상쾌해. 저는 티를 마시면서 뷰티 영상 자막을 마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아마 사무실로 넘어가서 발색샷 찍고 그럴 것 같은데 내일 일어나서 다시 찍을게요. 굿밤! 뿅! 여러분, 어머! 오늘은 월요일, 12월 2일 월요일이고 저는 오늘 어제 거의 뷰티 영상 하루 종일 편집하고 오늘은 집에서 또 할 일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12월이 된 거를 까먹은 거예요. 어제 일요일이라서 그냥 집에서 편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1일이라는 사실을 까먹어서 그래서 제가 어드벤트 캘린더 여는 거를 아예 까먹은 거예요. 어제 12월 1일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거 새벽 언니가 사준 거 킨더 거 열고 심지어 또 록시땅 거는 사무실에 있어요. 근데 저 저녁 먹으러 사무실 갈 거라서 엄마랑 저녁 먹으려고 언니가 저 생각났다고 사준 킨더 캘린더 이거를 사무실에 갖다 놓고 거기서 록시땅 거랑 같이 열어야겠어요. 거기에 두는 게 더 이쁠 것 같아가지고 오빠 오면은 갖고 사무실로 가야겠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기다리면서 여기 옷방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캘린더를 갖고 사무실에 왔는데요. 여기다 둘까 합니다. 요 공간에. 그래서 일단 요 킨더, 새벽 언니가 준 킨더 달력, 그리고 록시땅 달력 펴놓고 그리고 제가 달력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제가 구매한 트롤리. 트롤리는 하리보같이 젤리 브랜드거든요. 그 지렁이 젤리 유명하잖아요. 거기 거를 또 사놨거든요. 근데 이게 다행히 오늘 왔더라고요. 좀 배송이 오래 걸릴 거라고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딱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저희 3종 어드벤트 캘린더, 2019년 어드벤트 캘린더 3개를 이렇게 올려놨고 가장 먼저 킨더. 아, 이건 앞뒤로 있나 보다. 아, 맞네. 1위 못 찾겠네. 사이드, 사이드 있네. 굴러 떨어졌어요. 아, 킨더 에그다. 달걀같이 생긴 아이. 그리고 제가 어제 못 뜯었으니까 2로 가야 되는데 2 바로 보인다. 여기 있네요. 얍! 여기서도 알이 나왔다. 뭐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의 수준으로 알을 낳고 있어요. 이렇게 알이 두 개가 나왔고 이건 남편이랑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록시땅도 1, 2를 뜯을 건데 1 바로 보였어요. 1. 얍!
크림 같은데. 네, 이 프레셔스 크림이 나. 오, 이게 E인가? 아닌데. E 여기 있다. 그쵸. 야! 어? 립밤. 아닌가? 어, 맞아요. 저도 이제 록신땅 캘린더를 지금 3, 4년째 하고 있으니까 대충 멀리서 봐도 뭔지 알겠더라고요. 립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이라서 궁금한 트롤리. 여기 1 바로 보이네요. 오! 대박. 와! 이런 곰돌이가 나왔어요. 하리보 같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네. 오! 2는? 아, 2 여기 있어요. 얍! 얍! 어! 이런 거 맛있어 보이는데? 노란색, 네모난, 뒤에 마시멜로 이거 젤리 있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눈 맞죠, 여러분? 눈이네. 난 처음에 뭐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 그냥 먼지 같은 거. 눈이 옵니다. 아보카도 몇 개 더 사놔야겠어. 집에 참기름이 없어서 참기름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쪽파 엄청 많다. 이게 특란이면 대란보다 큰 건가? 아닌데 대란이 더 비싼데. 그럼 대란을 사야겠다. 오늘 아침은 아보카도 명란밥, 계란이랑 명란 사왔고 쪽파랑, 쪽파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마지막에 가니쉬로 올릴 거라서 달걀, 명란, 아보카도 요거 처음 사봤어요. 그냥 간장 살까 하다가 요거 한번 사봤고 아무래도 달걀 같이 먹으니까. 그리고 참기름 또 샀습니다. 아보카도. 어? 되게 잘 익었다. 짠. 저번에 갔을 때는 안 익은 것들만 있었는데 오, 다행이다. 잘 익어서. 진짜 오랜만에 아보카도 먹는 것 같은데? 잘 익은 거는 이렇게 잘 벗겨집니다. 수저로 파내지 않아도. 이게 아무래도 덜 아까우니까 수저로 파냈을 때는 완벽히 안 파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는 오늘 슈퍼에서 산 거고 아보카도. 하나는 저번에 너무 아보카도가 안 익은 것만 팔길래 그냥 안 익은 거 사서 제가 실온에다 둔 거거든요. 근데 잘 익었네요. 이제 그냥 이렇게 모양을 유지해야 돼. 이걸 이렇게 수저로 긁어내서 안에 것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고 저처럼 그냥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요 껍질이 두껍지 않으면은 맛있기 때문에 이거는 두껍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참기름, 계란 간장, 김,
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먹고 싶었어. 아보카도 진짜 오랜만이지. 비싸긴 비싸더라. 영국보다? 두 배야. 진짜 조합이 다 또 너무 잘 어울린다.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충전을 시키고 나갈 때 갖고 나간다는 거를 급하게 나가느라고 까먹고 못 갖고 나갔는데, 저는 러쉬 행사에 갔다가 새벽 언니랑 닭발을 먹고 들어와서 이제 편집을 계속 하다가 어느덧 시간이 되게 늦었는데, 집에 가서 짐 좀 둘 거 두고 겨울왕국 2를 보러 가려고요. 제가 진짜 며칠 동안 계속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나가지고 못 보러 가고 있다가 이제 편집 마무리하고 갈 거고, 가기 전에 캘린더 3일 여깄다. 이번엔 좀 큰 건가? 우와, 양쪽으로 여는 거다. 동그란 거예요. 쇼커범스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제가 아마 내일 사무실에 안 올 것 같아요. 외부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4일 것도고, 이거 오빠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약간 뭐지? 키캣 같은 거?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럭시땅은 3. 핸드크림, 로즈 핸드크림. 그리고 4 이겠다. 4 엄청 크다. 바디 울트라리치 크림이 되게 큰 게 들어가 있어요. 크다. 캘린더에서 나오는 거 지금 커요. 그리고 트롤리. 이 젤리 맛있더라고요. 이거 약간 캘린더에서 죄스러운 그런 건데. 빨간색 나왔다. 처음엔 다 노란색 나왔잖아요. 오늘은 빨간색. 내일 것까지 해서 지금 먹어야지. 닭발 먹어서 단게 땡기는데. 사. 왜 이러는 거야 자꾸. 노랑이. 빨강이부터 먹어봐야지. 베리맛. 요거는 초록색인가? 연두색?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맛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따가 집에 갔다가 영화 보러 갈 때 다시 찍을게요. 여러분, 저희는 첫 심야 영화 데이트를 갑니다. 겨울왕국 보러 갈 거예요. 드디어 봐요, 겨울왕국. 영화관에 왔습니다. 티켓 구매 10분 남았는데? 임박 시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심야 성인. 심야 처음이야. That's the screen. Honey. 한 어디 갔어? 팝콘 보러 갔네. 팝콘 안 먹은다더니. 없어져가지고 어디 갔나 보니까 팝콘 보러 갔네. 여기가 여보 없어서 찾아보니까는 팝콘 보러 갔더라고. 안 먹는다면서. ABCDFG. 어디까지 볼까? That's the screen. 근데 이렇게 엄청 먼 거 멀지? 아니야? 그냥 여기 G 할까? 그냥 또 이... 여기 할까? 여보, 나 엘사랑 사진 찍어줘. 야! 야! 오빠가 이거 하고 싶다는데 저희가 현금이 없어요. 귀여워. 다음에요. 안녕.
굿모닝 여러분. 저는 좀 전에 일어나서 씻었습니다. 이따가 경선 언니랑 경선 언니 애기 가을이가 보고 싶어가지고 경선 언니네 깡나 언니랑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일어나서 브이로그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따가 4시쯤에 가기로 해서 준비해서 가려고요. 근데 오빠랑 저랑 최근에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TV에서 백종원님이 하시는 걸목식당? 그거 보는데 떡볶이가 계속 나와가지고 그래서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떡볶이 먹고 편집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떡볶이 배달이라니. 이 행복한 하루의 시작. 아주 상쾌합니다. 떡볶이 왔어? 가다가 어디서 막 보고 했어. 떡볶이? 바로 흙길에도 하는 거 맞아. 이거 스팸 김밥. 어, 스팸 마리 김밥 알아? 처음 먹어본다 했지? 까르보나라 떡볶이, 그냥 길거리 떡볶이, 그리고 스팸 마리. 오빠 처음 먹어본대요. 이거를 이렇게 짜서 먹는 거야. 찍어 먹어도 되고. 근데 보기에 좋잖아, 짜 먹는 게, 그치? 불닭 매워져 있는데. 응, 그것도 먹자, 같이. 떡볶이 진짜 먹고 싶어 했잖아. 경선 언니네 가서 떡볶이 먹는 거 아니겠지? 언니 그럴 것 같은데? 먹을 수 있어. 아니면 깡나 언니도 와서 말아 먹을 수도 있어. 말아. 여러분, 저는 경선 언니네 갈 준비하고 그냥 간단하게 파데 발랐어요. 그 메포 리부트 파데 바르고 눈썹 그리고 립은 요거 입생 제가 좋아하는 워터 틴트 609호 좀 코랄코랄한 걸로 발랐습니다. 이제 경선 언니 집으로 가요. 루돌프 가을이와 신니 이모. 불편한 말해? 아니 말을 못하지. 엄청나게 체력을 요구하는데? 장난 아니야 얘랑 있으면. 반응 반응을 찍고 있는데 말이죠. 무슨 반응? 이 반응이요. 예쁜 색 두 개를 가졌다는 이유를 알겠어. 아니,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 뭐야? 깎아 쓰는 거야. 야 그러면 깎아야 되는 순간부터 안 쓰는 거야. 정확하지 않냐? 지 입술이 저래야지. 그래야 뭘 발을 마시는지. 이거 셰프 나 브론즈? 그거 덜어줄까? 그러면? 아니야 어. 아니야. 야 너 욕심 없다. 말한 이거를 버리고 이 공병에 덜어주면 되는 거야. 와 쿨하다잉. 진짜 쿨하다. 마라 향이 장난 아닌데. 그래? 분모자도 들어있다. 엄청 세 보여. 강력해 보여. 맛있어? 나는 향 센 거 좋아해가지고 맛있는데? 맛있어. 언니 호빵. 아, 호빵 안 먹인다. 아, 그럼 우리가 먹자. 그래. 나 호빵 먹을 거야. 마라탕 더 먹을 거야. 샹궈랑 먹자. 아, 진짜 나 둘 다 아니야. 너한테 이거 라면 먹고 싶어. 여러분 저는 경선 언니 집 갔다가 엄마 아빠 모시고 집에 가서 같이 저녁 먹으려고 엄마가 부대찌개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사무실 왔는데 캘린더를 열려고 합니다. 어제 5일이랑 오늘 6일 같이 열 거예요. 여기 있다. 제가 편집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날 브이로그 안 찍으니까 또다시 알 킨더 알이 나왔고요. 6일 오늘 거는 여기 있네. 설마 이 큰 거가 6일 건가? 헉, 맞네. 오! 왕알. 왕알이에요, 왕알. 이 안에 제가 알기로는 장난감 같은 거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통 알이고요. 이게 왕알입니다. 이거 열어볼까요? 이게 안에까지 꽉 찬 건 아니고 그걸 깨면 오 장난감 이런 장난감이 나오거든요.
장난감 차가 나왔어요. 그냥 이, 아, 이게 뭐 따로 여러 가지 모아야 되나? 아무튼 요게 나왔고요. 이건 이렇게 안에가 빈 초콜릿이에요. 밀크랑 화이트 초콜릿. 그리고 록시땅. 일단 오일. 과연, 아, 아몬드 핸드크림이다. 요 아몬드 핸드크림 나왔고, 요게, 여깄다. 아! 요건 유격제인데, 향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트롤리. 6은 보이는데, 5가 안 보이네. 이거, 아, 여깄네. 되게 안 보이게 절묘하게 해놨네요. 그래서 못 찾고 있었어요. 이 트롤리를 자꾸 못 나게 뜯고 있어가지고 여기 난리 났어요 지금. 이쪽 이런 또 베리 맛 곰돌이 나왔고 육은 아까 봤어요. 여기 이거는 되게 공평하게 사이즈가 다 똑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곰돌이다. 오늘은 이렇게 곰돌이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집에 가서 밥 먹고 먹어야겠어요. 부대찌개 육수는 집집마다 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 어떤 사람은 사골 육수를 했다고 어떤 사람은 멸치다시마 육수를 하는데 엄마도 그럴 때 있어. 어떨 때는 사골을 먹다가 남으면 그걸로 하는데 오늘은 그냥 쌀뜨물로 깔끔하게 쌀뜨물로 하겠습니다. 이 소세지를 엄마가 옛날부터 엄마는 이 소세지를 넣었어.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남대문시장 가가지고 샀는데 이게 이제 코스트코에도 있고 가끔 슈퍼에서도 있고 아마 인터넷에도 팔 거야. 그치. 그리고 스팸, 베이크빈. 베이크빈은 넣는 집도 있고 안 넣는 집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넣어. 치즈, 떡국떡, 두부, 라면, 앤 김치. 제일 중요한 김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치. 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좀 굵직굵직하게 굵직굵직 엄마는 김치찌개에는 마늘을 안 넣는데 부대찌개에는 마늘을 넣어야지 그 좀 나는 것 같아.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나는 외국에서도 늘 니네 마늘 마늘 맨날 마늘 깔고 있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맞아, 나도 엄마 때문에 그렇게 해. 스팸 좋아하십니까? 네. 이거 다를까요? 네. 플리즈. 감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둘이서도 그거 한 통 넣어 먹을 텐데. 이렇게 씁시다. 스팸 빌딩이다. 두부가 들어가니까 건강 음식이네. 그냥 건강 음식이래요. 이해 생각하고 먹어. 일단 김치를 넣읍시다. 네. 김치 속이랑 파김치랑 이렇게 조금 해놓은 거. 양파, 파, 스팸, 소세지, 떡 이렇게 넣고 마늘 한 이만큼만 넣자. 한 스푼? 아니야, 다 넣을래. 취향대로. 우리는 좋아하니까 두 스푼. 쌀뜨물 들어갑니다. 김치 국물 한 숟가락만 넣고 국간장 한 스푼. 양이 많으니까 지금 두 스푼. 아, 한 2인분 기준 한 스푼이네. 고춧가루도 스푼으로 4개. 그러면 2인 기준? 한 2개. 1인 있니? 응. 일단 끓여. 엄청나다. 거의 뭐 한 다른 집 한 6인분이야. 베이크빈. 여기 약간 간도 돼 있고 토마토 케첩을 넣어서 맛있어. 달다구리 아니? 두부. 두부. 이게 이제 소세지하고 햄에서 짠맛이 나오잖아.
처음에 반은 가능 안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여기다가 엄마의 킥이야. 다 근데 그렇게 해야겠지? 라면을 넣고 그 라면 수프를 꾹 넣어야 되는데 그래야 파는 부대찌개 맛이 나. 근데 엄마 그것도 넣어. 프레이크? 프레이크. 프레이크 찌개 넣고 그냥 하나만 넣어봅시다. 짤 수 있으니까. 진짜 어마무시하다. 치즈가 그냥 좋아요. 시들는데. 짠짠짠. 맛있지 않냐? 네. 오리지널. 어디 거예요? 한국 거예요? 미국 거. 오리지널 들어가는 부대찌개 같아. 뭐 오리지널이라고는 없지만. 네. 여러분, 저는 부대찌개를 진짜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남편이랑 홈트 조금 하고 그리고 편집하다가 이제 씻고 자려고요. 다 다음 주에 레인이가 오거든요. 제가 이게 확정이 될 때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레인은 19일 날 런던에서 떠나서 20일 날 도착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인천 가서 픽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레인이가 오는 거는 제가 영국 떠나기 전부터 언니랑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레인이는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10살이 되는데 비행기를 더 늦으면은 이제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랑 엄마 아빠도 이제 한국에 계시고 그래서 언니도 약간 한국에 들어오는 거에 언니 아직 직장을 다니긴 하지만은 아예 그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레일로도 한국에 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레인이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마일러가 요즘에 레인이한테 좀 너무 치대고 좀 뭐라 해야 되지? 귀찮게 하는 것도 있고 가끔 가다가 대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가족끼리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해서 이제 레인이가 서울에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레인이 픽업 어떻게 갈지? 그리고 레인이 뭐 밥그릇 이런 것도 보고 그랬어요. 저희의 요즘 관심사와 가장 중요한 거는 레인이 잘 데리고 오기. 그래서 앞으로 레인이 한국 오면은 레인이도 이제 한국을 적응을 해야죠. 근데 다행히 이제 레인이는 마일로만큼 요즘 막 공원 데려가도 그냥 막 저희 주변에만 있고 멀리 가서 뛰어놀거나 그러질 않아요. 다른 강아지들이랑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뭐 산책 그냥 나가도 운동량이 마일로만큼은 필요하지 않아서 그거는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애들 한국 데려올 때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가 커가지고 근데 마일로는 아직도 공원에서 그냥 신나게 뛰어논 다른 강아지들이랑 진짜 칠 때까지 뛰어놀고 레인이는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아마 잘하면 레인이랑 저랑 산책하는 거를 보실 수도 있으시고 서울에서 보시면 꼭 인사해주세요. 개운하게 씻었고 저는 씻고 자고 내일 일어나서 다시 찍을게요. 굿밤.